LS 모트리얼이요. 매수가 비중은요? 39,450원에 40%요. 아, 많이 힘들으셨겠다. 그죠? 네네. 이게 이제 신규주라 그래요. 이제 우리가 매번 얘기했지만 신규주는 이 제가 제 방송을 많이 보면 신규주 우리가 매수할 때는 시간을 많이 들고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왜 신규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격을 만든다 그래요. 가격을 만들 시간까지 되게 많이 시간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가격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규주는 고점에서 사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했을 때 사면 큰 손을 많이 봐요. 그러면서 이제 돌리는 기간이 거의 다 뭐 2년 주기로 돌아가요. 거의 다 맞아요.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의 가격은 어떠냐? 좋아요. 이게 알루미늄 쪽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거든요. 실적 저조 때문에. 근데 이번에 이제 돌리는 자리예요. 그러면 이제 가격이 높잖아요. 39,000원에 매수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? 이제 고민이죠. 비중도 많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. 잘 몰랐어. 네. 그러면 이제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. 시간 투자. 제가 이걸 상장 때 샀었거든요. 네. 네, 사가지고 제가 300만 원 이상 그 수익이 났었어요. 네네. 근데 그때 못 팔아가지고. 네. 우리가 이제 옛날 과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. 옛날에 이 주식에 뭐 수익이 났어요, 안 났어요, 그건 의미가 없고요.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, 과거에 이랬다, 과거에 이랬을 것이다, 그건 도움이 안 돼요.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시간 투자를 좀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신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. 하지 말라고. 제가 이제 방송을 나온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매번 토요일 날도 이제 주식코치, 그 다음에 주챔쇼로 나왔을 때도 우리 이제 신규주는 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이데일리 TV를 많이 안 보신 분이에요. 맞아요, 안 맞아요?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많이 봤으면 이거 사지 않았을 거예요. 저희가 매번 눈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데일리 TV 많이 보실 거예요? 네네. 보시면 돼요. 교육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좀 주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3만 원대까지 홀딩하고요. 3만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? 이번에 올라가는 자리예요. 그러니까 이번에 잘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. 손절 생각하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. 3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. 그때는 우리가 판다 생각하고 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. 백허그라 그래요. 지금 자리는 지금 사면 얘는 3만 5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. 왜 그러면 기간을 가격을 많이 눌렀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3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. 그때까지 홀딩. 팔지 마세요. 손절하지 마시고 좀만 더 견뎌보세요. 그래서 3만 원 된다 그러면 전화 한번 주시고 그때 한번 전략을 더 짜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까지 홀딩 하시고 다음부터 살 때는 신규주는 산다 안 산다? 안 산다. 안 산다. 몇 년 후에 산다? 2년. 2년 지나고 본다. 예, 그다음에 고점에서 가격이 50% 빠졌을 때 거기가 저점이 나올 수 있다. 이것만 좀 애워두시면 나중에 이제 트레이딩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